여러분 반갑습니다. 천만입니다.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. 일단은 지금 코스피가 한0.60 정도 지금 퍼센트 오르고 있어요. 3054 정도. 그리고 코스닥은 한0.37% 상승한 957.64를 가리키고 있어요. 현재 보니까 외인과 기관이 현재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. 외인과 기관이 들어오는데 외인이 한 331억 정도, 기관은 한 459억, 개인이 한 743억 정도를 지금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약간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,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기관이 85억 순매수, 개인이 126억 순매수고요. 외인이 좀 팔고 있네요. 외인이 한 139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코스피 선물도 414.20으로 해가지고 0.5% 상승했고요. 현재 중국도 한0.5% 좀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, 일단 중국은 좀 다운 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. 일단 아직 중국 개장이 안 했네요, 지금. 제가 잘못 본것 같습니다. 일본이 지금 현재 0.09% 정도, 좀 약간 빠지고 있어요. 29,358. 중국 시장이 개장되면 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 좀좀더 지켜봐야 할것 같아요. 현재 삼성전자는, 그래도 뭐, 다행스럽게 뭐 그렇게 빠지지는 않는 것 같은데, 현재 삼성전자가 지금 보니까, 한 81,700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. 좀 빠질 수도 있고요. 81,700원, 81,600원에서 거의 보합이죠. 보합, 약세 보합이죠. 약보합을 하고 있고, 삼성전자 우선주도 한 100원 정도 빠져가지고 한 73,900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.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보니까 한 81,700원 선에서 흐름을 보일 것 같아요. 여기서 보합권에서 흐름을 보이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, 삼성전자 오는 73,900원 정도에서 74,000원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. 뭐 다들 뭐 배당락이라고 해가지고 좀더 떨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있는데, 그렇게 뭐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. 그 흐름 박스권 안에서만 약간 계속 흐름을 보여줄 것 같아요. 좀 지겨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. 삼성전자도 보니까 지금 현재 매도 물량이 좀한 200만 주 되네요. 매수 물량도 200만 주고 거의 막 박빙입니다, 박빙. 매도와 매수세가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그 지겨운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. 그래서 한 100원 오르락 내리락 할것 같아요. 계속 이렇게 갖고 한 81,900원에 매물대가 좀 쌓여 있네요, 보니까. 그래서 한 기껏 오르면 81,800원, 81,700원, 그래서 1, 200원 정도 가능성이 있고 오를 가능성. 하여튼 그 박스권에서 지지부지한 흐름을 보일 것 같고요. 삼성전자 우선주는 마찬가지로 일단은 매도세가 한 30만 주 정도 있는데 지금 74,000원대에 매물이 많이 쌓여 있어요. 그리고 73,900원에 좀 있는데 74,000원 선에서 들어올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근에서 이제 거의 뭐 지겨운 횡보를 흐를 거니까 일단은 지금 뭐 오전장에는 그렇게 덤벼들지 마시고요. 오후에 봅시다. 오후에 보시면은 좀더 접근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. 저도 보니까 오전에는 그렇게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매력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. 없고, 일단은 코스피도 좀더 지켜봐야 할 거고요. 코스피가 더 빠질 수도 있고 하니까. 여러분들 너무 성급히 하지 마시고, 단돈 100원이라도 저렴하게 사시는 분들 좀 관망하다가 오후 시간에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, 짧게 영상 남기는데요.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도 한번 제가 보고, 뭐 변동사항이나 특이사항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. 성투하십시오.